축구를 통해서 손바닥 안에 무한과 순간 속의 영원과 이런 걸 가지고 아이폰 신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.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인들이, 유명한 사람들이 다 시적인 감각에서, 감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성공을 했던 것을 떠올리면 얼마나 더 읽어야 되는지를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. 그런 다음에 시와 인생 40이라는 게, 마흔이라는 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깊게 생각하고 사유한, 사색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좋다고만 하면 안 되니까. 제가 마흔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한 게